네, 매주 월요일은 국내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통찰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인사이트,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미네 박성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게 되나요? 그 지난 주에 네. 그 서론 의원이. 네. 20대 지지율 낮은 거에 대해서 네. 보수 정권의 교육 탓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뭐 호인표 의원도 비슷한 예.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뒤늦게 이제 폭로가 예. 됐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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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른 의원 어, 보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 서른 의원의 발언을 좀 정확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요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어, 20대 남성층의 지지가 여성에 비해 낮다. 과거에는 국권했는데 떨어진 원인은 뭐라고 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어, 젠더 갈등 충돌도 작용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도 있다. 이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 이때가 10년 전부터 집권 세력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육의 문제점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이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어~ 그니까 제가 (50대거든요) 예, 예. 그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 군사정권일 때입니다 아~ (50대시면) 군, 어~ (70년대) 그니까, 뭐, 제가 1970년에 네, 예. 초등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예, 예, 예. 그, 그 시절에 이제 학교 를 다녔잖아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예. 초에 학교 다녔잖아요. 그면 이제, 그, 그때 교육이라는 거는, 예. 뭐 유신교육이고, 예. 또 뭐, 전단정부 들어와서의 그 네. 교육이니까, 네. 그렇지만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해도, 네. 어, 그 사람들은 이제 청년이 돼서 자기 사회경제적인 조건이나 음. 자기까 눈으로 목격한 현실을 보고, 네. 자각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의 힘이라는 걸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 교육 때문에 사람의 인식이 뭐 완전히 좌우된다 예. 이런 말에 동의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음. 또 하나는 네. 이게 만약에 교육의 문제라면 예. 어, 남녀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예. 이 문제 이 예. 이슈에 지금 가장 큰 그 지금 화두는 네. 왜 20대 남자와 20대 여성의 음. 지지율이 차이가 나느냐예요. 음. 음.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갤럽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예. 어, 20대가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긍정 평가가 41%고 네. 부정 평가가 45%인데 어. 예. 이게 이제 남녀 격차가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제 남자의 부정 평가가 월등히 높죠. 예.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지금 홍준표 의원이나 서준호 의원의 지금 얘기는 음. 그것이 아니라 전정권의 무슨 반공 교육이나 네. 네. 뭐또 보수적인 교육 때문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음. 번지수 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이분들의 설명이 20대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 차이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실과 좀 맞지 않는다. 예. 이런까 그러니까 지금 은 이십 대의 예.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예. 어, 그 사실 이때 남성의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평균치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잘못된 오답을 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 이 오답에 대응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20대 남성들의 어떤 이탈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한데 예. 그 20대, 제가 사실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한번 봤어요. 아, 최근에 화제작이죠. 예, 예. 그, 그 봤는데, 예. 예, 20대는, 지금 20대는, 네. 기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남자들이 너희는 기득권이야, 강자야, 예. 아 그러면 그거 다수긍했거든요 그런 뭐 고치려고 노력했든지 그건 둘째 문제지만 예, 예. 일단 그 지적 자체에 대해서 음. 동의를 해요. 네. 뭐 40대 30대까지도 동의를 한것 같아요. 예. 20대 오게 되면 지금 20대 남자 너희들이 네. 사회적으로 강자고 기득권이야 어. 이걸 별로 수긍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자기들 기득권도 예. 아니고 더 이상 강자도 아니다. 네. 근데왜 우리한테 자꾸 희생을 강요하느냐? 음.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여자들에 대해서 네, 네, 네. 이런 분노가 있고 그럼 일단 그건 이제 젠더 이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젠더 이슈가 예. 있는 것 같고 예. 사회 경제적으로 초안 지금 우리 입장이 예. 그렇게 뭐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건 과거 세대하고 좀 차이가 예. 나는 거고 예. 20대 보수화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젠더 이슈에 대한 얘기들 네. 과거에는 이제뭐 여성의 지위가 좀 올라가요 성평등 양성평등 뭐 페미니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대체적으로 당위적으로는 동의했는데 예. 지금 (20대에) 오면 그게 더 이상 당위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이슈가 음, 아닌 거죠 음, 음.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때는 네. 뭐 네. 당이 통일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북한과는 뭐 대화를 하고 그렇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예. 그럼 뭐 저희 세대도 그랬지만 그래 (40대) (30대까지도) 그런 게좀 유지됐는데 예. (20대에) 와서는 조금 그것도 예. 좀 다른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고 아. 그니까 어, 북한 김정은도 예. 뭐 따지고 보면 예. 한국의 재벌 (3세) 세습한 거랑 뭐가 다르냐 예. 예, 뭐한곳도이 스위스 유학 갔다 와서 네. 그냥 다 할아버지 아버지 휴강 있고 짓고 났는데 그건 뭐 한국의 재벌 (3세) 들이 그렇게 한 거랑 뭐가 다르냐 음. 공정하지도 않고 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음. 그 병역에 관한 것도 네. 당연히 그런 우리가 뭐 기득권이고 강자면 예. 병역 의무를 지는 거에 대해서도 그전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네. 그 갈등이 크지 않았는데 예. 지금은 좀더 커지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짚어주셨는데 이 이유들을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어 조금 전에 이제 박 대표님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셨거든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꼭 이걸 읽어드려야 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에서 21일에 실시한 거고요.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총 6,156명, 통화시도에서 1한0 0명이 응답을 해서 응답률은 16%였습니다. 어, 이 여론조사 읽어드린 김에 저희가 말씀드리면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작년 6월, 작년 6월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1%였어요. 근데 작년 11월에 51%까지 떨어졌고요. 여성을 보면요. 어, 아 죄송합니다. 20대 남성은 84에서 81에서 51 떨어진 게 맞고요. 여성을 보면 여성은 84에서 68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폭이 훨씬 적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른 겁니다. 자, 좀 전에 여러 가지 이제 20대 남성들의 이탈,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젠더 이슈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가 20대 남성들의 사회 경제적인 처지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안보에 대한 어떤 태도를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제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역,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주중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들을 관통하는 게 어쨌든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정성, 공정성에 대한 감각. 이 부분이 남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정에 예. 대한 그감정도좀 그 예. 다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90년대생들 그 20대가 네. 어, 또 저희 세대나 그 윗세대랑 비교해봤을 때는 네.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 네, 저희 예. 때만 해도 예. 어, 뭐 이렇게 국가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예. 게좀 있었다면 예. 어, 지금은 좀더저 국가보다는 사회보다는 그 개인 개인의 아. 미래를 더 관심을 갖는데 예. 에, 국가나 정부나 또 윗세대들이 예. 지나치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 관여하려 그러고 예.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예. 뭐금지시키려 그런다, 네. 뭐 차단하려 그런다, 예. 개몽하려 그러는 거죠. 음, 거기에 대한 반감. 그데 이제 예. 실제로 지금 디지털 세대는. 네. 어 사실 옛날에는 예. 그 경험 많은 원로들이나 선배로부터 네. 전수되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 기업의 임원이든 예. 뭐 집안의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예. 아니면 예. 뭐 하여튼 원로로부터 전수되는 게사회 발전 속도가 느릴 때는 예. 그게 당연해요. 인디언 주장이 옛날에 왜 힘이 있었어요. 어어. 경험을 가지고 그렇죠. 야새들이 쳐들올 어것 같으니까 전쟁 준비하자.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예 아플 때그 몸에 기면 된다. 예. 아, 요즘에 며느리들이 네이버에 물어보겠죠. 예. 그러니까 전수되지 <laughs> 않거든요. 그러네요. 이거는 예. 미국의 마그리 미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음... 사실은 지금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 사실 지금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가전제품 같은 거살 때도 가장 좋은 거 살려면 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결정하면 가장 좋은 거라고 <laughs> 사...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더 이상 예. 경험이나 이론이나 네. 이런 게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이를테면 이제 꼰대들의 그 계몽을 동의 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가치가이 있고 기준이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군요. 낡은 그 간섭 가지고 우리를 개몽하 하 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20대들의 어떤 그 보수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40대고 이제 박성래 피언님이 50대잖아요. 4, 50대가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 좀 들어서요. 실제로 20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문자 들어온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62020번님께서요, 방송 꾸준히 듣는 20대로서 문자드립니다. 20대로서 현 정부를 지지했으나 지지를 철회한 건 공정성 때문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네요. 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의문의 비양심자가 됐고 남녀평등을 외치지만 여성 우대 정책은 철회를 하지 않고 있죠. 정책의 방향이 어느 누구에게도 공정하지 않고 특정 직업, 특정 성별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4124번 3번님. 저도 20대인데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연령대가 20대라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수 유튜버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구독자가 몇십만 명 되는 유튜버도 많고요. 그런 영상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20대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 외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0007번님, 20대는 사회생활을 자기 책임화에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지금은 취업하기 힘들고 빈부 차이가 심하다. 박탈감이 생긴다. 지지율 하락은 취업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핵심 에 근접했다고 보시나요 뭐다 일리는 얘기 같아요. 유튜브 예.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인데 전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예.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면 예. 저쪽에 한쪽 끝에 노약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네. 노인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또 음. 유튜브를 볼륨 최대로 해갖고 아, 다들려하고 일종의 전도죠 예, 이렇 예, 예. 듣게 하죠. 예. 어, 물론 유튜브 그런 보수적인 유튜브가 많긴한데 예. 그거에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는잘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그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도 요즘 20대가 에뭐 다른 생각을 하기에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음. 뭐 난민 문제든 뭐 북한 음. 이슈가 됐든 뭐또 성별로 뭐 예. 여성이 됐든 예. 지금 우리 20대 남성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런 모든 거에서 어 본인들이 더 이상 그 미래가 네. 밝지 않다. 예. 에, 그리고 또이 사회도 그런데 이 사회가 우리를 뭐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예, 예. 격려해주고 뭐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이거 너희들은 왜 그래? 왜 해보려고도 음, 안 하고 그렇게 음, 뭐, 어? 도전 음, 정신도 없고 음, 음. 그리고 왜그 사고 방식이 그 모양이야? 네. 이런 이제 꼰대식 계몽에 대해서도 저항을 네. 하게 되고 네. 이제 그런 여유가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미래가 밝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는 밝지 않은데 왜 자꾸 우리한테 기득권자라고 하고 양보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알리바바 예. 마이 있는 그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네. 그 알리바바의 마이회이마이네이 마유내장이 예. 예. 젊은이를 믿는 것이 미래를 믿는 것이다. 예. 이럴 얘기를 했는데 예.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젊은 세대를잘안 믿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데 예. 어느 세대나 다 그래왔지만 우리 예. 좀더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예. 그 혹시 그 아버지의 라디오란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네. 그 옛날 산호맨 명했던 그박노예씨 부인인 예. 김진 씨 어. 아버지가 어. 당시에 라디오를 최초로 만든 분인데. 아, 그래요? 근데 예. 그 근데 그산호파를 했던 그 아버지가 예. 운동권 딸을 보면서 예. 아저 세대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에펠로그에 그런 게 나와요. 네. 저 세대를 믿어도 될까? 그런 <laughs> 우려를 하는 게 나오는데. <laughs> 그때도 그랬군요. 예예. 그게 예. 예. 늘 그런 건 있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예. 이 젊은이들에게 뭐 기회를 주고 믿는 게 있어 믿음이 있었는데 예. 요즘은 우리 윗 세대들이 20대에 대한 좀 예. 이렇게 믿음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면 있어요.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박성민 대표님의 조언은 20대를 좀더 믿어라 뭐 이런 건가요? 어 글쎄 그거는 네. 뭐 아니면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laughs> 그러니까 전전권 탓으로 하는 건 일단 잘못됐고, 예. 그다음에 전전권 탓하는 건이 20대가 예. 그런 어떤 그그 그 잘못된 예. 어떤 뭐 프로파간다나 예. 교육에 의해서 쉽게 좌우될 자기 주체적 사고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너희들은 주체로 사고도 못하고 주체로 결정도 못하는 세대. 그렇게 그 보는 거 음. 일단 그 생각은 좀 버려야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 분석가이자 전문가이신 박성민 대표님도 쉽게 답을 내리지는 못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자 정치 컨설팅 그룹 미네 박성민 대표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부의 시선 집중.